자유파 국민 여러분, 네. 오늘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엄청난 인파가 오셨네요. 오늘 여러분 신나시죠? 네. 제가 오늘 이 복장이 어제 MBN에 나갔던 그 복장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네. 6년 만에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예. 어느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얘기하지 못한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다라고 당당하게 국민을 향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것이 용기고 그것이 애국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할 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도 이재명보다야 윤석열이 나으니까 그래도 정권 교체부터 신기녹차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의 붉은 정패를 청산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한테 정권을 준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 악행, 악성을 청산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정권을 왜 가져갔습니까? 이재명 눈치 보고 민주노총 눈치 보고 민주당 눈치 보는 그러한 대통령이 자유우파의 대통령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권선동이나 정진석이나 이런 윤핵관들 앞에 세우지 마세요. 그 사람들 제가 국회 12년 동안 봤는데 인간들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다음 당대표 때 당대표 잡아가지고 공천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그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해서 자지정치하겠다는 그들 그들을 주변에 두지 마세요. 또 하나 유성민이나 김무성 같은 대신 역전자들도 주변에 두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의 문대탕 고문님이나 허평한 장군님이나 존디 같은 사람 옆에 두면은 나라가 제대로 될 텐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부른다고 가지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 저 존진 자유우파 국민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6년 만에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다라고 제가 물꼬를 텄잖아요. 예. 이제 자신을 가지고 그 불의의 세력들하고 싸웁시다. 그것이 국민이 저희들한테 내려진 소명이고 그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한테 물려준 책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MBN 갔더니 화장도 해주고 하니까 난이 났었다. 야, 좋은 일이 잘생겼다고. 전국이 지금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MBN만 나가겠습니까? 이제 KBS도 나가고 MBC 빼고 다음 나가보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극우 보수가 아니라 극우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가장 애국적인 정당이고 애국 세력들이 모여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만방의 국민들한테 알립시다 여러분. 예! MBN 보니까 10만 명 늘었던데 100만 명 늘리세요. 퍼나르세요. 퍼나르면 첫 번째, 야 좋은 일 잘생겼네. 두 번째, 말도 잘하네. 세 번째, 역시 사나이고 애국자다. 예!
야, 이것들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보니까 양당이 장난치는데 이번 총선에 2024년에는 조원진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우리 공화당한테 몰표를 줘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고 2년 6개월 있으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 된다고? 조원진! 그러면 누가 집권정당이 된다고요? 우리 공화당! 그때 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 진실을 진심으로 밝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처벌할 놈들 처벌합시다. 예. 역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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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불이익 적폐 윤석열 정부는 청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한 노동 이사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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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화국 만드는 노란봉투법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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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신 가지십시오. 이제 우리 공화당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어졌더라고. 야, 너희 공화당 정말 대단하다. 암만 죽일라고 해도 안 죽더라. 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고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자유파 국민 여러분, 특히 정말로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동지 여러분, 국가보조금 없이 여러분의 당비로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공화당,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제3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3정당에서 처음에 당 만들고 허평한 대표님하고 대한애국당 창당할 때 진짜 좀 서글펐어요. 지금 제3정당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수권정당, 집권정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국민의 명령과 역사의 책무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다들 일어나십시오. 이제 행진하러 갑시다. 행진 가기 전에 반가를 한번 멋있게 부르고 그렇게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진팀들 준비해 주시고, 자,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반가, 50만 당원이 모두 함께 반가를 부를 수 있는 정당, 반가 준비됐습니까? 들어주세요. 우리 최고위원들 다 올라오세요. 최고위원들.
나란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우리 공화당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명동을 거쳐서 종각, 종각에서 종로 5가 광장시장까지 행진합니다. 비 온다고 행진에 빠지지 마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행진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자면 이곳 집회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곳은 광장시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시장, 을스로 종각 그리고 광장시장에서 이곳 집회를 하니까요. 대표님 말씀처럼 한 분도 빠짐없이 행진에 참여하셔서 이곳 집회 마무리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호 선임 오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인 중에 한 분이신 손병희 선생님의 친손자분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꽃고덕에 한 길로 하시는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통령이 간첩인 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 이맘때 추석 전에 의문사당은 윤을 스님 아시죠? 윤을 스님께서 문재인의 아버지가 북귀군 총이 군관 주의소부대 1200명을 이끌고 왔는데 영천 보현산 450공위에서 생포를 했습니다. 그걸 작년에 뉴스타운에서 폭도를 했고 그래가지고 작년 추석 9월 24일 이 문재인 간첩 정권이 의문사 죽임을 입는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피 맞고 돌아다닌 이유도 바로 문재인이는 자기 아버지가 북괴 6.25 남침 척화시키는 장면들에 불구하고 마치 자유를 찾아서 올라간 것처럼 해가지고 당선된 이 불법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왜 윤을 스님을 고발을 못합니까? 고소를 못합니까? 저도 지금 이복규 박사 TV에서 떠들어낸 지가 지금 1년이 넘는데 저한테도 문재인이나 그 철계 고민정이 민주당 청와대 대변인 한 놈도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2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의 아버지가 인민군 장교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전과자가 됐습니다. 아니, 나 자취를 줘야지. 나를 고발을 시켜. 무고추로 활력을 가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저를 고발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빨갱이를 초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의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이걸 내가 오늘부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와! 이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좋은 세상 옵니다. 우리 끝까지 조원진 대표님처럼 한 길로 갑시다. 야! 우리
반세! 반세! 조원진 대표 반세! 반세! 박근혜 대통령 반세! 반세! 조국근대화의 기수이시고 민족중립의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각 반세! 반세! 공무 유경수 여사 반세! 반세! 자유 대한민국!